정부가 연내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의 추가 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 임대 사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얼어붙은 자금시장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녹록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금리 인상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뭐 정부가 뭐 규제 완화 정도 가지고 경착륙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각 거래권별 동일 아파트 단지, 같은 면적 물건의 직전 거래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분기 직전 대비 5% 이상 거래가가 하락한 서울 아파트 비율은 51.6%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용윤 씨입니다.